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지역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조례안이 광주시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지난해 한 차례 좌초됐던 조례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제정됐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지난해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한 차례 상정이 보류됐다가 이번 회기에 상임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된 것입니다. 장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예산 확보 등을 이유로 시행 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일부 수정했습니다. 조례안 부칙의 시행 시기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는 경기도 여주시와 울산시 중구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돼 시행 중이고 광역자치단체 가운데는 서울에 이어 광주가 두 번째로 제정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광주시장은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나 이용권을 교부할 수 있고 지원 대상과 지급 방법 등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리용품 지원 대상은 11살에서 18살 이하의 여성 청소년들이고 1인당 1년에 13만 2천 원씩 연간 8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당장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부터 막대한 재원이 마련돼야 하지만 예산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해서 연령대별 등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생리용품의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주어지는 필수적인 조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는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에 국비가 투입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아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